아영아 어디에서 볼래? 우리 집 앞? 12시에 보자며. 집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었어? 아이 뭐하러 우리 집 앞까지 와. 근처 카페에서 보면 되지. 뭘. 나오긴 해. 지금 니네 집 앞 골목에 있으니까. 우리 집 앞 골목이라고? 아, 네. 제 동생 겁니다. 아, 예. 왜 안 나와? 선우야! 쟤가 왜 저기서 와? 너 대체 왜 그래? 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건데? 넌 왜 집에서 안 나오고 저기서 와? 이 시간에 어디서 오는 거야? 그 차림새는 뭐고?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이럴 줄 알았다니 뭐가? 2천만 원이야. 이걸로 당장 그 2천만 원 갚고 나한테 취직해서 다달이 갚아. 무이자야. 야, 너 왜 이래? 너야 말로 왜 이래? 미쳤냐? 2천만 원 때문에? 너 대체 어떤 소굴로 들어간 거야? 소굴이라니? 빌렸다고? 너한테 그냥 2천만 원 빌려줄 사람 세상에 없어. 돌려받았다고? 조건 없이 2천만 원 돌려줄 사람 세상에 없어. 변명할 생각 마. 나 대학 입학 전부터 장사해서 학비 벌다가 사업까지 한 놈이야. 세상 구를 만큼 굴렀어. 너 이대로 망가지는 꼴을 못 보니까 이거 바꿔. 당장 그거 때려쳐. 내가 뭘 하는 거 같아서 때려치래. 꼴을 보니 술집 새끼 마담이나 스폰 받구나. 야, 너 날 뭘로 먹어? 선우 형, 너 죽을래? 너 같으면 너처럼 변한 너 보고 몰아갈 건데. 형이 너처럼 생각하겠다, 나도. 근데 나 정말 돈 필요 없어. 그 돈 정말 돌려받았고 이상한 소굴에 들어간 것도 아니야.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. 아니, 말하기 싫어, 너한테. 왜? 왜 나한테는 말하기 싫어? 캥기는 거 없는데 왜? 네가 사실은 재벌 자식이라면? 그럼 넌 어쩔 건데? 갈 거야? 안 가지. 친부모가 재벌이 아니라면, 지금 부모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갈까? 안 가겠지. 결국 돈 때문에 가는 건데 이 돈 주기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 될 수 있겠어? 그냥 좀 나중에 말하고 싶어.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말할게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. 안 되겠다.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. 아, 어디 가는 거냐고. 가보면 알아. 너 나 좋아하니? 그 말이 왜 야단치는 걸로 들리지? 아니야, 그런 거라면 그만둬. 우린 안 어울려. 오바하지 마. 너랑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됐다고 널 좋아해. 야, 오바는 네가 하고 있거든? 너 되게 이상하게 구는 거야, 나한테. 친구 일의 오지랖은 너 따라갈 사람 없었거든?